6.15 노선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6.15 노선. 6.15 노선이라는 것은 뭐냐? 소위 말하는 남북화의 노선이고 남북대화입니다.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은,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남북대화가 딱 시작되면은 그 대화가 어떤 방향의 대화가 될 것이냐? 대충기 예상이 돼요. 그것은 북한 페이스의 대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명박 이 대통령 자신이 확고한 반공 자유민주주의자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양보한다. 원칙을 양보할 것이다. 원칙을 양보하면은 북한과 대결해서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노리는 바와 같이 금강산 관광도 재개를 하고 북한에 식량 비료 갖다 주고 좌익 세력들이 돈 가지고 북한 방문도 하도록 허용하는 퍼주기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지면은 한미동맹 내지 국제공조를 깨는 역할을 합니다. 한미 남북한 대화가 시작되면은 한미동맹이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멀어질 겁니다. 또 남한의 친북, 특히 김대중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압력을 가해가지고 북한한테 양보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면은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한테 국장을 허용한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양보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멀어지고 국제공조는 약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6.15 노선, 그것을 이어받은 14노선, 또 이명박판 무슨 노선이 하나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퇴임 무렵에 가면 다시 좌교화된 대통령으로 등장했을 때는 우교화된 대통령으로 등장했다가 물러날 때는 다시 좌교화된 대통령으로 돌아가가지고 물러나면서 좌익 대통령을 다시 등장시키고 내려갈 것이다. 이번에 김대중한테 국장을 선물한 것은 자기가 그런 식으로 물러났을 때 그 세력 보고 날 좀 잘 봐달라, 내가 전직이 됐을 때 좀 잘 봐주길 바란다 하는 그런 계산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의심할 만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저지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저지할? 이제는 이번 이 국장 사태 때문에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그동안에 이명박에 대해서 마지막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마음을 돌리게 만든 것 같아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회복이 불가능한 다리를 본인 스스로 넘었다. 그래서 보수 세력이 부담스럽다. 차라리 김대중 세력하고 같이 손잡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 그쪽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 막 안전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뭐, 우리는 뭘 할 거냐? 우리 국민들 반 이상 되는 김대중 절대 반대자, 절대 비판자, 대한민국 절대 수호자, 이 계층이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우선 뭘 할 거냐가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죠. 행동. 무슨 행동이 있느냐? 무슨 행동이 있느냐? 이제는 과거보다 좀 달라집니다. 다른 아무리 이명박 한나라당이 잘못해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무조건 이명박 한나라당 찍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이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 한나라당은 무조건 안 찍겠다. 우리가 나서서 안 찍겠다. 차라리 그렇다고 박상호가 했던 것처럼 차라리 감기가 못 찍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안 찍겠다. 한나라당 거부운동, 이명박 거부운동, 이명박의 모든 정책을 우리는 반대하겠다. 이것도 너무해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무슨 무슨 정책은 우리가 명백히 반대한다 하는 이런 선언,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어떤 행동, 조직적인 행동,
그러니까 50대 이상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을 만드는 거, 정당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전화를 하는 거, 특히 조중동 등 우리를 배신한 신문을 안 보는 거, 구독을 끊는 거, 이런 식의 한 단계 높은 위협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위협적인 행동, 겁을 주는 행동. 지금까지는 이명박 한나라당한테 제발 잘해주십시오 하는 간청하는 운동이었다 하면은 이제는 우리 말을 안 들어주면은 당신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이 위협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위협적인 능력이 없으면은 끝까지 한국의 애국시민들은 배신만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협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위협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직이 돼요. 조직이. 그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국시민들이 가장 쉽게 해야 될 것은 애국시민의 자격시험 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 여러분들이 이제는 운전대는 이제 놓으실 시간 됐으니까 운전대 대신에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터넷을 할 수 없는 분과 할 수 있는 분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특히 연세가 드셨을 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연세가 드셔도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게 젊은 사람들 못지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인터넷을 하시는 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계속 개진해서 글을 써 올리고 또 인터넷에 좋은 글이 있으면은 그것을 카피해가지고 동료들한테 이메일로 계속 보내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어야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위협적인 행동을. 그래서 인터넷을 하시는 걸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은 그건 뭐 간단합니다. 15분이면 배우죠. 15분이면. 운전보다 훨씬 더 쉽게 15분이면 배웁니다. 15분이면. 근데 기계를 원래 겁내시는 분들은 그 15분의 벽을 깨기가 참 힘들죠. 힘듭니다. 그러나 작심만 하면 돼요. 작심하면은 옛날에 뭐 6.25 때 우리가 굶주림도 버틴 사람인데 이거 그 기계 하나 정복 못하겠어요. 15분이면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의 이 보수 세력의 조직화는 인터넷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은 우리가 매일 바깥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비문 관계하고 흩어질 수가 없어요. 인터넷을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커뮤니티라는 게 생깁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조합재단금에 들어오면 회원이 한 만 명 넘었습니다. 만 명. 그런 분들.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국장 전과 부가 완전히 이 대한민국 세상이 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국장 전의 이명박과 국장 이후의 이명박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은 왜 다르냐 하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김대중을 국장으로 명예를 드높이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킬 자격이 없어요. 이거 회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을 하려면 우선 내가 한 것이 잘못됐다는 고백을 해야 되고 김대중을 국장으로 드높임으로써 발생한 국군의 명예의 피해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의 본의의 실추를 회복하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광화문 거리에는 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 그리고 화폐에 이승만 박정희 다 넣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오늘 연설을 보니까 나는 더 왼쪽으로 가겠다 라고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주변에 있는 인물 중에서 누구와